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시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인구는 6만 5천여 세대 16만 3천 명이며 공무원은 정원 기준 746명입니다. 관내 1만 3천여 개 기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시 재정 규모는 일반에게 4,673억 원과 특별에게 890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시 재정 자립도는 36.3%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실현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의왕 군포 안산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GTX C의 의왕역 유치는 사실상 확정되게 되었으며 지난달에는 실시협약 안에 추가역으로 의왕역 등 4개 역이 신설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선 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설립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선동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두 개에서 확충하였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와 어울림센터는 각각 작년 2월과 9월에 백운 커뮤니티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여가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곳 왕림과 하부공간에 119석 소공연장을 갖춘 왕립 이파바토어를 조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 내 차 없는 거리는 12월 말 조성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노년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양성,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며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놀이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시 정책을 기반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였고 백운사는 왕곡천 산들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ICD 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차 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왕송 못석길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해 9월 완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된 부곡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하늘쉼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봉안담 4,500여 기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고촌 오전 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 오전 권역 생활 인프라 부분입니다. 왕림 입합아트홀은 시범 운영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과 오전 커뮤니티 센터는 각각 6월,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조성하는 노동자 휴게문화공간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촌문화공원과 공영주차장은 2023년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의왕시 시민회관과 오전역 인근의 교통문화복합공간 무락, 안양천 정비사업은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26년 각각 준공 예정이며 오전역과 의왕시청역을 지나가는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부분입니다. 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고촌 가구역과 나구역 재개발 사업은 금년 내 관리 처분 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보류되었던 오메기지구 개발 사업도 재추진 중으로 준공 시기는 2028년 말 계획이며 오전 나구역 재개발 사업은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다구역은 하반기 관리 처분 계획인가 라구역은 상반기 조합 설립인가 예정입니다. 이어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의왕시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오전동과 내손이동의 시범 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 각 분야별 주민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 통합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우곡동과 오전동, 내손이동에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의 1등 공신인 의왕 사랑 상품권은 4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현장 방문 컨설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일 어림센터 내에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촌센터와 포일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테마특강, 심리상담, 공유물품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간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및 노동상담소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황주는 마침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오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신축하여 지난 3월 11일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룸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금년 하반기에 IT기기 체험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찾아가는 스마트 역량교육, 맞춤운동지도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의 복합 공간을 덕성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금년 중앙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은 협소한 식당을 축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 교육 도시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관한 이래 15년이 넘도록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간의 재구성으로 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꿈놀이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센터 1층에 관내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정보와 기자재를 보급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을 위해 백운 커뮤니티센터 2층에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이번 주 25일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같이 무대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살롱과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하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온 시민의 녹색 신림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의 전신주치중화 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 변전소까지 송전탑 비중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68면 규모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삼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로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지에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부에는 9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요 도로의 확포장과 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선로와 철도 박물관로 확장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새마을과 군포시계관 도로 개설 공사 등 6개 사업도 교통요건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새우대천은 11월까지, 금천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왕성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상수관로 개량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입니다. 레솔레파크에 복합 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에 아이들을 위한 네트 어드벤처와 스카이트레일 등 체험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왕곡동 523-1번지 1원에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는 각각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상반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1원에 시민회관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금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독서 친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의 도서관과 1층의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왕시 미래 발전 과제입니다. 우왕시에는 향후 10년간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고천지구는 금년 12월, 초평지구는 2023년 6월, 월암지구는 2023년 12월, 청계 2지구는 2024년 9월 완공 예정이며 오메기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그간 조기 착공을 염원하던 복선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의 턴키 구간인 109, 월판선의 809인 인덕원역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GTX-C까지 의학력 정차가 실현되어 2027년까지 우리 시에는 3개의 전철 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지구는 의왕 지역에만 1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GTX-C 의왕역 정차와 복합 환승시설 신설, 덕영대로와 경수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 왕송호수 주변 관광, 휴양,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촌과 부곡,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인 노후 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개편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인 포일동에 첨단 산업단지인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초평지구와 고촌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첨단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월암지구와 청계 이지구에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체육관 및 자재검사처 이전 부지 개발 사업으로 R&D 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동안양 변전소 옥내화 후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 부지에는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젊고 활기 넘치는 의왕시를 향해 2020년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지난 한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아까 이렇게 퀴즈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었던 GTX 정차가 사실상 실현 가능했다라고 하는 보도와 함께 의왕시의 그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신도시까지 이렇게 발표되는 신도시 발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177만 평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입니다. 177만 평이면은 CK 주변에 아마 1기 신도시가 평촌하고 3번인데 3번 크기만 한 신도시가 우리 투평동 쪽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의왕시 투평동도 있고 또 군포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개 도시 지역을 함께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의왕, 군포, 안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안산이나 군포나 의왕이 이렇게 세 도시를 놓고 보면 의왕이 가장 이렇게 적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의왕자를 이렇게 맨 앞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공공택지 개발. 이것은 이 개발의 중심이 의왕이 되고 있다. 의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의왕만 면적을 보면 한 67만 평이 됩니다. 가구 수가 한 14,000호 정도, 14,000호 정도가 들어오면은 인구수로 보면은 대략 한 32,000 정도가 공공주택단지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쭉 해서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16만 한 4천 정도가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12개에 대한 것이 개발이 지금 계속 추진되면서 빠른 것은 2024년, 내년 연말부터 입주가 가능해 지면서 쭉 가면서 뭐 지금 아까 발표를 2031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신도시 공공개발을 조금 당기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그러면은 한 2030년 정도 늦어도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럼 향후 한 8년, 7년, 8년 후, 7, 8년 후에는 우리 시 인구가 27만까지 늘어납니다. 27만까지 늘어나게 되면 정말 중견 도시로서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도시로 변모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